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예비선거가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민족학교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지난 10일부터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나서 한인 유권자 등록 수를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전화 걸기와 선거 안내 부스 마련 등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이끌어낼 계획이며 오는 24일에는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시민권 선서식 행사에도 참여해 등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거 관련 한국어 문의는 민족학교나 LA 선거국 또는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으로 하면 됩니다.